이거 답례곡이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제가 할게요.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 봐. 왕감자님 딸랑딸랑 멋진 딸바보님 딸랑딸랑 아우 세상에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딸랑도 안 가는데 아이 그래도 이렇게 엉망으로 불렀는데도 또 용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딸바모님 예, 사랑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요거 제가 전달 받겠습니다. 그리고 왕감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께 돈 많이 버시고 대박나시라고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보약 감사드립니다. 하트 준비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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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예, 그래도 저기 그 뭐지 정태춘 노래 그 뭐라 그 제목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춘자님 북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응? 그 밑으로 아니 이제 아까 메들리 쭉 밑에쯤에 있을 거야. 아니 맨 위에서 그 순서대로 내려갔을 때 저기 메들리 저기 중간 정도에 있을 건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영근님 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러지 애고도 설쳐나. 아 나 이렇게 제목 예 노래라니까 생각이 나네. 아, 아니 오늘에 넣어놨어. 오늘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갖고 지금부터 나 끝나는 시간이 4시 반까지죠. 30분 저기 그 30분에 어머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30분까지 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지금 애고 도서초나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치고 가위치고 그리고 미녀부터 시작했고요. 한 번 더 후다닥 할게요. 근데 요거 이제 준비하면서 일단 요 그 요거 뭐야 북치고 나서 제 노래는 맨 마지막 순서에서 한번 예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선물이 있어요. 네 어느 분이시 팬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신가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주황색 아유 여러분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매일같이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 커피 마실 때는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노래는요 뜻이 아주 심오한 노래인데 예, 엄마들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붙이는 것만 이렇게 듣고 예, 하시길 바라시는 사람의 인생사례를 얘기하는 옛날 꼬리꼬천 노래를 우리 정태춘 선생님이 한번 만든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언제 찾아 나는 나를
아, 오라버니. 사사사사사사. 아무도요, 아무하시지요. 이래도 안세사, 저래도 안세사, 동물동물 삽시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누구의 매상이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서 행복하게 삽시다. 막걸리 아
없으니까 품발이 안으로 바로 나가자. 남이 노래만 주구장창에 목 빠지게 불러 모아가시오. 그쵸? 어. 이번에는 제 노래를 부를게요. 제 노래, 품바리라. 금왕수, 변신의 이제 금왕수 타이틀고, 남의 노래만 몇십 년 불렀는데 드디어 내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면 꽃길 따라, 가을이면 단풍길 따라, 겨울에는 천목이 와서 굴축제도 와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 나 혼자만 쇼를 부리다가 내려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아니, 뭐, 모여야 뭐를 해먹지. 예, 일단은, 단 노래 한 곡을 다 안 듣고 가는 이놈의 판때기에서 이 공연을 해야 되는 우리가 진짜 불쌍한 거지네, 완전히. 예, 어쨌거나. 자, 제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서, 조용한 노래 한두 곡 부르다 보면, 장송곡 몇 곡 부르다 보면, 4시간은 끝나겠네. 예, 오라버니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싹, 오라버니를 위해서 내가 불러줄게. 그냥 아무거나 해, 그냥. 이 내 꼴린대로. 원래는 뱃노래, 예, 신뱃노래부터 시작해서 창작뱃노래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가 좀 안 아프고. 그래서 그걸 이제 패스하고 그냥 제 노래는 하나 부르랍니다. 예,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 우리 또 창에서는 제 노래를 눈 빠지게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팬들이 있으니까. 그래. 지금까지 이 사랑 주신 분들 위해서 금왕수 타이틀곡 에말로 갑니다.
이 노래가 금악스 타이틀곡 품바알량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전국을 떠돌면서 팔자도 신기하지. 예, 이렇게 또 들고 뛰어야 신명나는데, 예, 오늘은 제 순서 다음에는 우리 지창수 선생님을 모십니다. 예, 나오시면은 또 꽁딱꽁딱 옛날 묵은 노래부터 이제 대감 노래부터 급한 돌고 오늘은 또 마술도 이거 하려고, 예, 갖고 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한번 제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노래 딱 두 곡만 더 하고 이제 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도전. 우리 소망님께 어떻게 독백 잘 들으셨나요? 근데 독백을 음을 잡으려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독백이란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는지 잊어버렸어요. 언니들 지창 선생 나오실 때 됐는데 그냥 가셔. 네. 거기 오늘에 들어? 오늘에 있어. 독백 그 저기 정 정동훈이고 장, 누구야? 아유 정동훈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지만 뭐 아 정동훈의 독백 하나 하고 그 밑에 무슨 음악이 들어있어요? 독백 밑에가? 아까 독 눌러서 없는 거 저기 못 찾아야 되는 거지? 일단은 그거 예. 네. 아 맞아 엄마 꽃 엄마 꽃 이렇게 두고 예 한번 불러드리려고. 멋진 딸바보님 엄마 꽃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두고 예, 조용히 하고 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빠 용돈 받는 바람에 거기 하이라이트 대목을 못했네 지금. 네, 소범이 딸랑딸랑딸랑딸랑 네, 엄마 꽃 보내드린다니까. 우리 또 딸랑딸랑 독백 엄마 꽃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꽃 한 곡 제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독백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끄트머리 용돈에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부분을 예, 돈 꼽아주느라고 하느라고 악플 못 봐가지고 아이 고기만 삑사리 났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인사를 해야죠. 사랑해 후원보내시는 예, 지금 엄마꽃님께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트 날려드립니다. 준비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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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엄마 꽃 예. 끝거로 올리고 바로 우리 지성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제게 사랑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이 소망이 왕남자님 멋진 딸바님 독백 엄마 꽃님 어여여원 당신의 얼굴 청춘의
지금 박수 주신 분들은 한여간 아장하되시고 집안에 태평을 내리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황수 시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창에서 응원하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멋진 황금 같은 선물을 주신 보약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한자, 한자.